예,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인천시의당 위원장 맡고 있는 인천연수구을 출신 민경욱 의원입니다. 먼저 정론 집필의 자세로 연일 기사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기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해운 항만 산업 균형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이고 균형적으로 해운 항만 산업을 양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운 항만 산업 균형 발전 특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은 세계 경제를 주도한다는 것이고 세계 경제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해상을 통해 각국과 교역할 수 있는 해운 항만 산업의 경쟁력이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운 항만 산업에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해운과 조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해양강국으로서 해운 항만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985년부터 부산항과 광양항을 동시에 허브항으로 육성하려는 투포트 정책을 펼쳐왔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정책은 실패했고 이제는 오직 부산을 지원하기 위한 원포트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항만업계와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해운 항만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천항을 포함한 전국 항만의 지리적, 기능적 특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 대표 물류항으로서 인천항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신항과 항만 배후단지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향후 동북아 대표 물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인천은 국제적인 해양 도시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무한합니다. 인천항은 지난해 처음으로 300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처리하며 세계적인 컨테이너 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15년 이후 3년 연속 물동량 처리 실적 2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 정부가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정치적 공약에 근거한 항만 정책들로 특정 지역의 지원을 몰아주는 것은 우리 해운 항만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역행하고 있습니다. 항만 도시의 균형 발전이야말로 대외적으로 우리나라가 동북아 무역 중심 국가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국제 물류와 비즈니스 거점 국가로 성장함과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 정부의 해운 항만 산업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 등의 국정 과제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해운 항만 산업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특정 지역 쏠림 현상 등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해운 항만 산업의 균형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해사법원 인천 유치와 해운 항만 산업 균형 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시 참여해 주셨던 발제자와 토론자들께서도 이구동성으로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법안 완성을 위해 수개월간 고민의 고민을 거듭해왔으며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들과 수정, 보완 작업을 진행해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그 결과 드디어 법안이 완성됐고 지난주 인천지역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 19분의 서명을 받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인천지역 민주당 의원들께도 정중히 공동 발의 요청을 드렸지만 답을 주지 않으셨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발의하게 됐다는 점을 부연 설명드립니다. 법안은 제1조 목적으로부터 제10조 권한의 위임까지 크게 1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드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전국 항만의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인천 해운 항만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을 확보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정책 수립과 국가 시책 사업 발굴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법안 발의 배경과 내용, 기대 효과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 법안에 대해서 박남춘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께서
항만 균형 발전을 주장할 경우 오히려 인천항에 대한 국비 지원액이 감소한다. 지역적인 논란으로 부산 등 타 지역을 자극해서 오히려 인천항 발전을 후퇴시킬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이 법안 제목은 해운 항만 산업 균형 발전 특별 법안입니다. 말 그대로 특정 지역에 위치한 항만에 대한 정부 정책과 지원의 쏠림 현상을 막고 역차별을 방지함과 동시에 각 항만이 특성에 따라 개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인천항은 이미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으로 인한 규제가 존재하고 정부의 편중된 정책 추진으로 인해서 국가 분담률 차등 적용 등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박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분을 주장하면서도 대통령이 공약한 해양수도 부산을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해운 항만 산업의 불균형과 역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박남춘 후보는 부산시장 후보입니까? 대통령 눈치 보느라 지역 현안을 외면하고 있는 박 후보의 행보에 300만 인천 시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으며 인천시장 후보면 인천시장 후보답게 인천의 발전과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아무쪼록 해운 항만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인 만큼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헤아려 주시기 바라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